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집안의 속도 느림으로 사용하지 않는 LG 일체형 PC가 있어서 당일 출장 갔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전원을 켜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도시바 500GB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었고 SSD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후면 분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받침대까지 분해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보이는 나사 하나만 먼저 풀어주고 분해 툴을 사용해 일부 덮개를 엽니다. 그리고 받침대 연결 부위의 커버를 분리하면 숨어있는 나사도 보입니다. 받침대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모든 나사를 풀어줍니다. 하나라도 풀지 않으면 플라스틱 부분이 부서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후 분해툴을 사용해 전체 덮개를 열었습니다. 일체형 PC 중에 가장 까다로운 모델이라고 해서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무 가이드가 씌워진 도시바 500GB 하드디스크가 보입니다. 살짝 틀어 올리면 탈착할 수 있고, SATA 젠더를 분리합니다. 고무 가이드를 탄무즈 500GB에 씌우고, SATA 젠더를 연결합니다. 원래 위치에 고정하고, 반대 순서로 후면 덮개를 닫습니다. 일체형 PC 전원을 켜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새로운 저장 장치는 잘 인식하죠? 부트 설정으로 이동해 부팅 시 불필요한 XE 부트 툴에는 꺼줍니다. 부트 디바이스 프리오리티를 클릭해 USB 디바이스를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SSD 업그레이드가 끝났고 윈도우 10으로 설치합니다. 모든 드라이버는 EGDRV7을 실행해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무선으로 인터넷은 연결해드렸고 기대 이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계획에 없었지만 정직한 컴퓨터 수리는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